자, 교재 34쪽 청나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전 영상까지는 명나라를 살펴봤어요. 14세기 건국이 되면서 17세기 초반까지 전속했던 명나라 다뤘습니다. 주로 명나라를 건국한 홍무제, 그리고 나름의 발전을 이끌었던 영락제, 그 이후에 명나라가 이제 잦은 전쟁으로 위기를 겪게 됩니다. 북로, 남외 이런 거 다뤘었고요. 그 이후에 명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장거정의 개혁 이런 것들도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만력 3대정이라고 해서 장거정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명나라는 회복이 점차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명나라가 약해진 상황에서 이 동북 지역의 유목민족이었던 여진족이 세운 후금, 이 후금이 점차 강성해졌고 중국의 패권을 두고 경쟁하다가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청나라고요. 이 청나라는 그래서 그 근본을 따지면 여진족이 세운 나라라고 볼수 있습니다. 혹은 이들의 발원지를 가지고 만주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걸 기본으로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진족은요, 부족을 통합해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금이라는 나라였는데, 우리 앞선 시기에 한국사로 치면 고려시대에 건국되었던 이 아구타가 부족을 통일하고 만든 금과 구별하기 위해서 후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후금이 건국된 이후에는 명나라와 후금이 중국의 패권을 두고 대결하는 구도가 잠깐 나타날 거고요. 명나라는 1644년에 이자성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때 그럼 청나라가 중국의 주인이 되었느냐? 그런 건 아니고 이자성이 세웠던 대손이라는 나라가 일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이 과거 명나라와 청나라의 경계, 요 경계가 되는 만리장성을 오삼계라고 하는 인물들이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청나라의 순치제라고 하는 황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위에 간단하게 보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긴 빠져 있지만 순치제라고 하는 황제가 청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중국 전 영역을 장악하는 확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이후에 세 명의 걸출한 황제가 청나라의 전성기를 이끌게 됩니다.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라고 하는 황제예요. 이세 명의 황제가 등장했던 시기에 중국이 청나라가 잘 나갔다라고 해서 강옹건성세 혹은 가운데를 빼고 강건성세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요세 명의 황제는 각각의 업적을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한다. 특히 강희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기는 했습니다. 자, 그렇게 청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했고요. 그 이후에 꺾이는 시기가 있겠죠. 그래서 걸륭제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19세기가 되면 서구 열강의 지금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진출로 인해서 중국이 결국 외부의 문호를 개방하게 되죠. 그것이 제1차 아편전쟁. 그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군과 다시 격돌을 벌인 2차 아편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 서구 열강의 강력한 힘을 느낀 중국 내부에서 나름의 근대화 노력이 등장할 겁니다. 자, 그 근대화 노력은 우리가 5단원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고, 그리고 1911년 이 청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공화국, 중화민국이 등장하게 되는 게 1911년 신의 혁명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840년대 이후부터의 사건들은 주로 우리가 5단원에서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쭉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초기의 정치 보시죠. 초기의 정치. 자, 이 명나라를 건국한 것은 누르하치라는 인물입니다. 자, 여진족을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후금을 건국했고요. 이렇게 부족을 빠르게 통합하고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팔기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기군과 관련돼서 교과서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갖고 왔습니다. 누르하치가 조직한 군사 조직이자 행정 조직입니다. 팔기는 황, 백, 홍, 남색의 4개의 깃발, 그리고 그것에 테두리를 두른 4개의 깃발을 더해서
팔기라고 불렀고 후에는 만주족 말고도 몽골족, 한족도 각각 팔기를 편성해서 이것이 하나의 정치단이자 군사를 모으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해서 후금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팔기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군사 행정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후금을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다. 자, 그 이후에 후금은 점차 세력을 확대하게 되고요. 홍타이지 때가 되면 이제 나라 이름을 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를 다룰 때 청나라의 공격 병자호란 받았었죠? 그 청나라가 맞습니다. 청이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내몽골을 정복했고 조선을 정복하려는 이런 침략을 벌이게 되죠. 이것이 바로 병자호란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정묘호란도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게 1636년이고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순치제 때가 되면 명나라가 이자성의 난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자성이 중국의 대륙을 일시적으로 장악하게 되는데 이 순치제가 이자성의 난을 진압하고 중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명나라의 옛 수도였던 베이징을 점령하고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로를 세운 한족 출신의 장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만리장성을 비롯한 이 국경지대를 막고 있었던 것이 오삼계를 비롯한 한족 장수들이었는데 이들이 협조를 해서 장성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빠르게 이자성의 난을 진압하고 베이징을 점령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어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협곡으로 치면 미드를 오픈한 겁니다. 오삼계라는 애가 미드를 열어줬기 때문에 바로 빠르게 진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에게 남쪽 지역에 세 개의 지역, 오삼계를 비롯해서 세 명의 장수가 있었거든요. 이들에게 지방을 떼어주고 자체적으로 통치하게 합니다. 이것이 3번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들이 나중에 너무 권한이 강해지니까 이들을 다시 누르려는 시도가 나타납니다. 이때 이들이 3번의 난이라고 하는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분명 우리가 3명의 걸출한 황제 각각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분명 얘기했죠. 3번이 형성되었다. 오삼계, 상가희, 경정충 이 3명에게 각각의 번을 주고 자치하도록 했는데 이들의 세력이 너무 강해지자 이들의 권한, 권력을 회수하려고 했던 것이 강희제였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자, 요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대륙 건너편에 타이완, 오늘날의 타이완 대만입니다. 이 타이완에 청나라에 반대하는 반청 세력이 있었어요. 자, 정씨 세력이라고도 합니다. 혹시나 이름이 자료에 등장할 수도 있을까봐 정성공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타이완의 반청 세력을 진압한 것도 역시 강희제다. 자, 청나라가 그래서 이 반청 세력이 바다 건너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바다 바깥으로 건너가지 마, 교역하지 마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해금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반청 세력을 진압하고 나서 해제되더라. 뿐만 아니라 북방 지역에서는 러시아의 세력이 점점 확장되면서 러시아와 국경 분쟁이 발생했는데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합니다. 근데 조금 더 알아야 될 건 당시 국경 조약을 체결할 당시 러시아의 황제, 러시아 황제를 보통 짜르라고 부르는데 표트르 대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올 겁니다. 이것은 유럽사에 들어가면 또 한 번 다룰 내용이야. 자, 그래서 강의제 하면 대표적인 업적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각각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출제도 가장 많이 됐어요. 그래서 3번의 난을 자료해 주고 정답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요것이 계속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강희제가 무려 61년 동안 황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황제로 재위한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자식들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그 중에 여러 아들 중에서 피비린내 나온 싸움을 거쳐서 황제가 된 것이 옹정제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옹정제는 굉장히 힘겹게 황제가 되었고, 이 후계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한 피바람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몸소 체험했어. 그래서 이 옹정제는 황제 중심의 독재체제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군기처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군사 기밀을 황제가 직접 주관하도록 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방 세력이 황제에게 저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방관의 비리를 비밀스럽게 고발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것을 비밀 상주문 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제가 있고 높은 단위에 지방관이 있을 겁니다. 그 아래 하위 조직의 지방관이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상위 지방관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해. 그런데 이것을 정식적인 공식적인 루트로 고발하려면 이렇게 고발을 거쳐야 되니 이게 잘 전달이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황제에게 직접 이렇게 상소를 올릴 수 있는 비밀 문서를 올릴 수 있는 제도가 비밀 상주문 제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합니다. 지정은제라고 하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자, 우리 명나라 때 일조편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했다라는 걸 기억할 거예요. 명나라 때 일조편법, 지세 한 조항, 정세 한 조항으로 각각 합쳐서 은으로 거두던 게 일조편법이다 라고 보면 돼. 요거는 지세와 정세 각각 하나씩 한 조항씩 통합해서 거뒀다. 무엇으로? 은으로 거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청나라 때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요. 인구가 는다는 건 이 정세가 무한정 늘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땅은 늘어나지 않아. 땅은 제한되어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 백성들이 사실 세금을 내기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강의제 때 이 정세의 상한선을 정합니다. 그 상한선을 정하다 보니 정세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지세에다가 정세를 완전히 포함시켜요. 지세와 정세를 더해서 토지 면적에 따라 나눠서 세금을 내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지정은제입니다. 그래서 명나라 때 일조편법, 청나라 때 지정은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세금제도와 관련해서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자, 기본적으로는 균전체제 하에서 당나라 때 조용조제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국가로부터 균전이라고 하는 땅을 지급받고 그에 대해서 조용조라는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다가 안사의 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국가의 지방지배력이 약화되었고 국가가 백성들에게, 농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균전을 나눠주기 어려워져 결국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장원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라라고 하는 양세법이라는 걸 시행했었죠. 요게 안사에 난 이후 당나라 때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명나라 때 일조편법, 그리고 청나라 때 지정은제 라고 하는 것이 시행이 되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청나라 때 이미 명말부터 예수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초기에는 이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중국의 전통, 조상에 대한 제사 이런 것들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에 대한 거부감이 늘어납니다. 이거 크리스티교에서는 우상숭배다라고 하면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말도록 한단 말이야. 이것이 내부에서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전례 문제라고 하고요. 이 소식이 전달되자 옹정제는 결국 금교령이라고 하는 것을 내립니다. 여기서 교란 종교니까 크리스트교가 되겠죠. 중국의 정체성, 정통성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로 보고 크리스트교를
금지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움직임은 사실은 조선에서도 일본에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조선에서도 계속 선교사를 박해하는 일들, 천주교도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도 막부식이 쇄국정책. 자, 일본사 다룰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의 강미록이라고 하는 것을 편찬합니다. 이것도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몇 번 자료로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중화의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중화란 기본적으로 천명을 이어받은 중심,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근본민족, 근본국가라는 것이잖아.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한족이 중화이고 나머지 민족은 오랑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청나라를 세운 여진족, 만주족은 그 스스로가 오랑캐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랑캐가 지금 중화의 중심에 있다? 이걸 한족 지식인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중화의 개념을 재정립하려고 했습니다. 야, 민족 출신이 어느 민족 출신이냐,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 성리학, 유학을 잘 공부하고 중화의 근본 사상을 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거 잠깐 대의강립 빠뜨렸네요. 넘어갑시다. 일단 자, 옹정제까지 봤고요. 건륭제 보겠습니다. 자, 건륭제, 청나라의 최대 영토를 확보하도록 했다. 지금 영토를 확장해서 최대 영토를 가졌고 오늘날 중국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몽골과 티벳, 신장, 위그르 지역을 정복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지식인들을 회유 및 압박하는 과정에서 사고전서라고 하는 일종의 백과사전을 편찬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지식인들을 포섭하기 위한 학문 진흥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중화, 화이관념을 가지고 청나라, 만주족을 비판하는 지식인들을 솎아내는 역할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행을 설치합니다. 당시 18세기가 되면 이미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나라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대량 생산이 진행되고 그것을 팔기 위해서 계속 교역하러 온단 말이야. 이런 교역은 사실 15세기 이후부터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인정하는 상인조합 공행을 설치하게 되고요. 이 공행만이 오로지 서양과의 무역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서양과의 무역을 전담하게 하는 상인조합 공행을 설치했던 것도 건륭제 시기이고요. 그리고 서양과 교역을 할 때는 오로지 광저우라고 하는 지역에서만 무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광저우에서 공행을 통해 서양 상인들과 무역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보통 광동 무역 체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영국이든 프랑스든 포르투갈이든 네덜란드든 중국과 교역하기 위해선 이 광저우에 와야 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나라는 자신들이 더 많은 중국의 지역에서 장사를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싶어 했어. 그래서 맥카트니 사절단을 파견해서 무역량을 늘려주시오, 항구 좀 더 열어주시오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청나라의 황제 건륭제는 이걸 거절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교과서에 있는데 교재에도 실어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청나라의 중국 지배 마무리 짓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청나라는 주변의 여러 민족들을 복속시켜 나가면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는데 이들은 그러면 정복한 이 민족들을 어떻게 통제했는가? 자, 강경책과 회유책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강경책, 변발과 호복을 강요했다. 변발이란 오른쪽 이미지 갖고 왔습니다. 머리를 앞에는 싹 밀고 뒤에 있는 머리를 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게 명나라 때 머리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정상적이죠. 그래서 청나라 때가 되면 지금 요만큼 남겨놨다가 조금 뭐 늘어나긴 했지만 앞에 이마를 거의 정수리까지 올려서 밀어야 되는 요런 모습이었다. 자, 그래서 본인들의
스타일인 변발 강요했고요. 호복 이러면 오랑캐호기 때문에 호복을 강요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문자의 옥이라고 하는 사건을 가끔씩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한족 지식인들의 사상을 주로 검열하기 위함이야. 화이론적 세계관에 따라서 이 만주족이나 여진족을 무시하거나 이들을 깔보거나 하는 것들을 사상통제, 검열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한족 지식인들이 많이 혼이 납니다. 자, 그와 동시에 이 다른 민족들을 회유하기 위한 정책도 펼칩니다. 하나가 만한병용제입니다. 자, 만한, 여기서는 만은 당연히 만주족이고 그리고 중국의 다수를 차지하는 한족을 병, 나란히 등용시켰다라는 겁니다. 관직을 밸런스 있게 비슷하게 나눠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명대부터 쭉 지배층으로 성장해온 신사층을 포섭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 이 신사층은 뒤에 또 나오겠지만 명나라뿐만 아니라 청나라 시대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층, 지배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들을 청나라의 통치에 포섭하려 했다. 과거제를 끊임없이 시행했고요. 유교적 전통을 존중했고요. 신세층에게는 가벼운 특권을 주면서 인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식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규모 편찬사업이 있었죠. 강의자전, 고금도서집성, 사고전서 이런 것들이 편찬되는데 우리 특히 사고전서 같은 경우에 권륭제 시기에 쓰여졌다라는 것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쭉 내용을 정리했고요. 관련된 자료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대의 중국 보시면 영토 어마어마하게 확장된 거 볼 수 있죠. 자, 거기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주변에 어떤 나라들과 있는가인데 그 중에서 여기 직할지와 번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직할지는 말 그대로 황제가 직접 통제하는 지역이고 번부는 이 번의 번왕,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제후 같은 성격의 번왕을 임명해서 그 지역을 통제하도록 한 거야. 그래서 이 번부는 기본적으로 자치적 성격이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신장 지역, 티벳 지역, 내몽골 지역까지 쭉 장악을 해서 청나라의 영토로 확보했다. 자, 그리고 관련된 연도 조금 더 보시면 1644년에 베이징을 점령합니다. 자, 명나라가 이자성연안으로 무너지게 되고 그 이후에 오삼계와 상가의 경정춘 같은 사람들이 장성을 열어주면서 베이징을 점령할 수 있었다. 순치제라고 하는 황제 때입니다. 그리고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겼고요. 자, 그 이후에 강의제 때 보면 이 중국 본토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오삼계를 비롯한 여러 한족 장수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이 한족 장수들에게 남쪽 지역에 세 개의 번을 이렇게 나눠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통치하도록 한 거야. 자, 그것을 3번이라고 했는데 강의제 때가 되면 이 3번의 권한을 회수하려 하자 3번이 지금 동조에서 난을 일으켰다. 자, 3번에나 진압했고요. 타이완의 반청세력, 정성공세력 진압했고요. 그리고 북방지역, 국경지역에 문제가 생기자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번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자, 청나라는 제국 내에 편입된 다민족을 융합하기 위해서 한족은 전통적인 군현제로, 그리고 몽골, 티베트, 신장 등에는 지역의 토착 지배자를 이용하는 간접 지배 정책을 시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청의 강경책과 해유책이 있습니다. 왼쪽은 강경책인데 결국 내용은 야, 변발해라, 안 하면 혼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만한 병용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한 병용제. 자, 내각대학사 기억납니까? 내각대학사? 요거 명나라 영락제 때 설치했던 것이죠. 재상제를 폐지하고 서포터로서 내각대학사를 두었어. 근데 청나라 때도 그게 이어진 거지. 만주인과 한인은 각각 두 명, 뭐 각각 한 명 이런 식으로 만주족과 한족을 골고루 밸런스 있게 등용하려 했던 게 만한 병용제입니다. 자, 자료 6번.
자, 영국의 자유무역 요구에 대한 걸융지의 답변입니다. 자, 영국은 대중국무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맥카트니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공행무역 폐지 등을 요구하자, 걸융제는 중국은 물산이 풍부하여 외국 물산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지금 차, 도자기, 견사, 비단 이런 것들도 다 양국 간의 대등한 교역이 아니라 니네가 필요한 걸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공행무역 폐지 같은 헛소리 하지 마라고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영국 내부에서는 사실은 무역 적자가 심해지고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를 논의하다가 나중에 다룰 텐데,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아편, 마약의 일종인 아편을 길러서 지금 중국에 팔아넘겼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편 전쟁의 배경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지금 영상 촬영을 했는데요. 청나라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 명청 시대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